Good morning, Bitcoi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록미디어 심지은입니다. 오늘은 3월 19일 화요일입니다. 3월이 이제 거의 끝나가요. 어느덧 3월 말로 가고 있는데요. 오늘 현재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 시황 살펴보면서 화요일 아침 힘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현재 4,001달러 유지하면서 소폭의 강보합세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0.59% 하락 중이고요. 리플 하락 중입니다. 그 밖에 코인들 오늘 좀 혼조세 속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스텔라 7%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좀 가보시면요. 눈에 띄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몇몇 보이는데요. 엔진코인 그리고 왁스 등이 오르고 있는 모습. 그 밖에 크고 작게 각자의 이슈에 따라서 오르내리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입니다. 코인 마켓캡을 통해 확인해 보시면요. 24시간 동안의 거래량과 가격 나와 있습니다. 우선 시장 가치는 1398억 달러, 비트코인 점유율 50.8%고요. 비트코인은 주간 그래프로 보시면요. 주 초반보다는 많이 상승한 상태에서 거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한 차례 뛰어 오른 뒤에 보합권에서 거래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이더리움과 리플, 라이트코인, 이오스 모두 내림세 보이는 반면 비트코인, 캐시, 스텔라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 두 종목은 이번 주 흐름이 상당히 좋은 편이죠. 비트코인, 캐시와 스텔라는 주 초반보다 후반의 강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0위권 밖으로 넘어가 보시면 오르는 종목보다는 내리는 종목이 좀 많은데요. 조정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내림폭이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도 어제와 비슷하게요. 크게 오르거나 크게 내리는 종목이 없는 상태고요. 42위에 엔진코인 16% 강세 속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거래소의 거래 동향 확인해 보시면요. 오늘은 대부분의 거래소들의 거래량이 좀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뭐 세 자릿수까지는 아니어도 거래량이 24시간 동안 좀 증가했고요. 20위에 있는 업비트도 82% 거래량 늘어난 상태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국내 시세 확인해 보시면요. 비트코인 446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상승 쪽으로 방향 틀어주고 있고요. 비트코인 캐시와 스텔라 루멘 국제시세와 나란히 상승 중입니다. 그 밖의 종목들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 있지만 큰 폭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엔진코인의 18% 정도일 것 같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크게 오르거나 내리는 종목은 없네요. 업비트 확인해 보시면요. 업비트에서도 비트코인 445만원 선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인데 엔진코인이 상장하면서 32%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네, 원화마켓에 신규 상장을 했습니다. 엔진코인 같은 경우는요. 콘텐츠 프로토콜 토큰 83% 급등, 코스모코인 9% 급등하면서 오늘 알트코인들의 업비트 분위기 주도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블록미디어 홈페이지 개편한 상태인데요. 주요 뉴스들, 시장에서 나온 뉴스들을 좀 살펴보시면요. 자, 일단은 저희 블록미디어 페이지를 통해서 뉴스 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노보그라츠, 항상 뭐 비트코인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전문가인데요. 최근에 암호화폐가 좀 횡보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강세 전망을 과감하게 내놓았다는 소식입니다. 네, 현지 시간 18일 CNN에 따르면 노보그라츠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CEO 장펑자오가 트위터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자 지금 시장이 약세이냐 강세이냐라고 의견을 묻는 투표 중에 나왔는데 약세 쪽으로 기울고 있는 상황에서 노보그라츠가 시장이 횡보 중이지만 다음에는 더 상승할 것이라는 댓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자, 노보그라츠의 암호화폐 사랑 이것이 좀 현실이 되면 좋겠는데 현재까지는 어쨌든 투심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 횡보가 계속 이어나가고 횡보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다음 6개월간 만 달러에 다다를 확률 5%에 불과하다라는 CCN의 기사도 나와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현재 4,000선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케빈 루켄은 어제 전해드렸다시피 비트코인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조금 가격 상승의 여지에 대한 희망을 줬는데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희망을 줬지만 비트코인 점유율은 좀 하락하고 있는 상태고 그 자리를 알트코인들이 채워주고 있는 상태라는 점도 주목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팀 드레이퍼는 비트코인이 25만 달러에 이를 것이다. 2022년까지만 기다려보자라는 이야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마이크 맥글론을 포함해서 전체 시장이 아직까지는 낮은 가격을 견디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의 리스크는 여전히 있는 상태다라고 짚었네요. 사실 뭐 우리가 처음 듣는 이야기는 아니어서요. 전문가들의 의견이 대부분 그렇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오를 것이다. 또 당분간은 약세 장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상반된 전망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량이 상당히 중요한 시장에서 거래량이 조작됐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네요. 현재 오늘 아침에 제가 전해드렸던 시장 거래량이 약 1380억에서 1400억 달러 사이에 걸쳐 있는데, 더타이라는 크립토 트레이딩 인포메이션 포털에서 87%가 페이크다. 실제 시장 가치는 21억 달러에 불과하다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좀 시장이 많이 정화될 필요가 앞으로 더 있다라는 것에 반증일 텐데요. 자, 이렇게 보고된 거래량에 따르면 가장 거래량이 많은 게 현재 바이낸스고요. 그 다음에 네, 히트 BTC 그리고 후오비 글로벌 정도인데, 그리고 비트피닉스도 올라와 있고요. 시장의 거래량이 보고된 것과 그리고 실제로 거래되고 있는 게 많이 차이가 있어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자, 페이크일 가능성이 높은 그런 거래소들인데 그나마 바이낸스는 괜찮은데요. 대부분 다른 거래소들 같은 경우에는 좀 빨간불이 짙죠. 코인베이스 프로나 크라켄 같은 경우도 그리고 비트뱅크 같은 경우도 가능성이 많진 않지만 나머지 거래소들 빨간불을 켜고 있는 것들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암호화폐를 도입하는 IBM 그리고 스텔라 소식인데요. 오늘 스텔라가 이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6개 은행들이 IBM의 월드와이어 네트워크 국제 결제 시스템 미 스텔라와 함께 런칭을 하는데 여기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데 협업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오늘 스텔라 가격도 오르고 있습니다. IBM은 이미 작년 9월에 스텔라와 함께 블록체인 월드와이어라는 국제 결제 페이먼트 네트워크를 만들겠다라고 발표한 상태인데요. 6개 은행이 여기에 협업하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오늘자 스텔라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주고 있고요. 프랑스에서 노란조끼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더 격화되고 있다는 소식인데 그런 와중에 이런 벽화가 등장을 했는데 유로를 태우고 그 밑에 비트코인 QR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이니스트는 이 노란조끼 시위에 비트코인이 한 부분이 됐다라고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런 조끼를 입은 사람들도 종종 눈에 띄고요. 현재는 프랑스에서 격화되고 있는 시위의 주인공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인데요. 아무래도 기존 통화의 대체재가 될수 있다는 그 가능성 때문에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들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는요, 그냥 여러분들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서 가져와 봤는데, 우리가 크립토 ATM이 나오고 있다라는 소식이 많이 있지만 저도 아직까지는 크립토 ATM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인기 있는 ATM기들이 실제로 기사를 통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보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한국에서 ATM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을 있다면 한번 가서
직접 결제를 해봐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스텔라 루멘스가 이 IBM과의 협업이 좀 화제가 되고 있는 와중에 코인베이스 컨슈머에 상장을 했습니다. 코인베이스 컨슈머는 코인베이스 프로와 달리 그냥 소매 투자자들, 저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을 위한 플랫폼인데 스텔라가 얼마 전에 코인베이스 프로에도 상장을 했죠. 이렇게 잇따른 코인베이스 상장 소식을 알리기도 했네요. 자, 비자가 블록체인 전문가를 채용한다라는 소식입니다. 비자는 아주 전통적인 결제 시스템인데요. 암호화폐 전문가 채용에 드디어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비자가 제가 지난번에 기자 간담회 갔을 때 새로운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 혁신을 이루겠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그 와중에 암호화폐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비자가 블록체인 전문가를 채용하겠다라는 소식도 전해주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4월 비트코인 옵션 거래소 선물 3,975선 보합권에서 마무리 지었고요. CME 거래소에서는 0.38% 오른 3,975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자, 그래도 비트코인 가격 현재 4,000선에서 조금은 또 내려앉은 모습이네요. 4,000선 돌파가 참 힘든 상황인데 비트코인 그래도 크게 떨어지지 않고 횡보하고 있는 상황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이슈들 계속해서 저희 블록미디어와 함께 챙겨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